앞으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많으니 좋습니다. 유아실에도 안녕하세요. 예, 좋습니다. 유아실은 참 유아실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는 열정 그 뜨거운 가슴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말씀 받았어요. 본문 혹시 기억나세요? 본문 몇 장 몇 절 주소는 몰라도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여호와로 뭐 하시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은 주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 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니까 그분께 간절하게 청하고 요청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 강청하셨는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고,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한 주간 주님을 철저히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이렇게 성도들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NDB 공부할 때 아시아 아프리카 그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각서를 받죠.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돌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3년 공부하면 남고 싶거든요. 그들이 이제 훈련을 잘 받아서 고국에 돌아가면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배울 만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 같이 운동이라도 하면은 벌써 이 체취가 다르잖아요. 힘든 면도 있는데 그들은요, 이렇게 작은 거라도 간증을 나누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오 놀랍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너무 잘해요. 그게 단지 립서비스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훈련이에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추구해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함께 기뻐해주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일이 가능케 되는 일을 서로 나눌 때, 저도 그런 거 들으면 너무 감사한데 우리 지체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청년들과 교회를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한 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이 얼마나 풍성한지, 나 설교 안 하고 세 명 나와서 간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학금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는데 장학금을 받게 되고, 도저히 나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가능케 되어지고, 웬일인지 나한테 뭔가 지불해 줘야 되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직장도 구하게 되고,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요, 사실은 부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7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과 좀 연계해서 교회도 좀 보길 원해요. 오늘 본문의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6절 한 목소리로 입을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찾고 부르짖으라. 지난 2주간 한 설교와 계속 연속성이 있잖아요. 주님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강청하라. 이게 우리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 우리 기도가 공로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 차라리 좀 쉬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나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도 새서 기도하고,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자랑이 될 때는 차라리 은밀한 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절대 공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건 많이 받고 있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 많이 기도 안 하잖아요. 자연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다들 종말을 얘기하는데 주님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음식을 위해서도 별로 기도 안 해요. 지금 세계 사람들은 걱정하고 우리는 걱정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전쟁. 전쟁을 위해서도 별로 기도 안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받고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 때문에 주님 앞에 뻐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한 거 많이 받고 있으니까.
애들 학교 보내보십시오. 그 애들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사고 안 나게 하시고 부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안 좋은 문화로부터 지켜주신 거 기도 사실 잘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호의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호의. 이게 바로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아, 이것은 이제 로마 교회의 가르침과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의의가 주입된 거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들의 교리는 이래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이전의 죄를 용서받는 의의가 주입됐고 이제는 연옥 확보예요. 연옥 확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선행을 해가지고 열심히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해야 된다. 이렇게 배워요. 획득하는 의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예쁜 내 새끼로 봐주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명을 다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로 봐주세요. 법정적인 의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호의가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나는 부족했을지라도 나는 선행이 부족했을지라도 착한 일과 공로는 부족했을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절대 취소 불가 해주신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원인이요 공로가 아니라 무엇이 원인이요 공로예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은혜라 그랬다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이 원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아,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거지 습관이라는 쓴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스티븐 컵이라고요. 이 사람은 몰몬교도예요. 우리를 아주 싫어하고 그분의 가르치면 또 맞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정신은 아주 좋을 때가 있어요. 배울 만한 것이 있죠. 이분의 딸이 애를 낳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은 주부의 삶은 엄마의 삶은 애한테 다 맞춰지잖아요. 근데 아빠는 무슨 프랭클린 다이어리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인생의 바른 목적을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스티븐 코비의 딸로서 좀 부족함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아빠, 나 진짜 요즘 엉망으로 사는 것 같아요. 뭐 책도 못 보고 가치 있는 일도 못하고 내 직업도 없고 내 삶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스티븐 코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그런 헛된 망상 다 걷어치우고 아이에게 집중해라. 그 맞는 말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진짜 많아요.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단 5분, 10분이라도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우리한테 어색한 시대가 됐다고요. 당장 소리 나면은 전화기부터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주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엄마가 있었어요. 추석이 되었습니다. 고향이 부산인데 고향 갈 차 이 티켓 예약을 못했어요. 남편은 안 간다 그러니 한 명은 들쳐없고 한 명은 손잡아가지고 무작정 서울역에 갔습니다. 혹시 반환된 표라도 있을까 해가지고. 근데 웬걸요. 전석 매진에 뭐 취소도 없어요. 어떡하지? 다 기다릴 텐데. 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 보니까 한 중년 부부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보아하니 어디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부부랑 아이들이 부산 가려고 했던 게 취소됐어요. 혹시 이거 필요하시면 가지십시오. 티켓을 딱 주는 거예요. 공짜로 얻은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데 안내 방송에 들려요. 승객 여러분, 이제 1분 후에 부산발 KTX가 출발하오니 속히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다. 빨리 뛰어가지고 기차를 탔어요. 고향에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예약도 못했다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아, 그거요. 제가 안내방송 듣고 겁나게 뛰어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어떤 분이 그냥 티켓을 줬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가 기도한 것은 부인하지 못해요. 그분이 기차 타려고 뛴 것은 부인하지 못하다고. 그러나 제일 큰 원인, 우선적인 원인은 뭐예요? 누군가 내게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준 거. 하나님이 그냥 호의를 내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얻고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리예요. 자, 이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거예요. 긍휼이란 말은 요즘 안 쓰죠. 그래도 이 개역 개정은 긍휼이라는 성경의 용어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분명히 자식이 잘못한 게 있어도 엄마는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긍휼히 여기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언제나 환영, 언제나 환영 이 제목을 걸었습니다. 집 나간 탕자 여러분 아시지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 얘기를 꺼낼 수 있는데, 아니면 돌아가실 징조라도 보여야 유산 얘기를 꺼낼 수 있는데, 아버지가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유산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언제 돌아가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쁜 나들이죠. 그래도 아버지는 줍니다. 그 몫을 떼어줘요. 탕자는 그 돈을 다 탕진하죠. 어디에 씁니까? 그죠. 기생들과 창기들, 나쁜 친구들에게 써요. 돈을 벌기는 어려우나 쓰는 거는 쉽지 않아요. 금방 써버립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든 먹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무엇을 생각해요? 아빠 집을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가면은 우리 집에 있는 하인도 잘 먹으니 가야겠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이 보이는데 너털너털 가는데 누가 뛰어옵니까? 아버지가 뛰어와요. 유대인 사회는 우리나라 전형적인 유교, 이 가부장적인 유교 사회만큼 아주 엄격해요. 유대인 남자가 뛴다는 건 생각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뛰어요. 왜 그래요? 아들이 오니까 언제나 환영인 거예요. 저는 설립 7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부족한 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여기에 좀 두고 싶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줘야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긴 받은 자들이 또다시 언제나 환영,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셨고 긍휼히 여겨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언제나 환영,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2006년 6월 2일 금요일에 여기서 설립예배를 드릴 때 오정현 목사님이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소신껏 하라 뭐 하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심. 너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내가 너를 알지. 너 얼마나 눈물이 많았느냐, 내가 다 보고 있었지. 얼마나 기도할 힘도 없이 힘들었느냐, 내가 널 도와줄게. 그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책 이름, 성경의 책 이름이 뭐예요? 이사야.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귀족이에요. 보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상황이에요.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압박하던 세력이 있으니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가졌던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어요. 벌써 무기가 철로 된 거니까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강합니까. 얘네들이 아주 무지막지한 족속이었거든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곧 없애려고 그래요. 그걸 지금 이사야가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수르에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그분을 찾으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짜배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를 이미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을 말씀이에요. 너희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잡혀갈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됐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과 우상의 제단을 같이 섬기고 아들을 불타는 그 번제단에 드리고 끔찍한 죄들을 많이 범하고 남창들이 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그 일들이 생겼어요. 이사야는 지금 죽으림을 다해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성경 위에 쌓인 먼지를 떨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의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환영. 하늘을 찌르고 구름에 닿을 만한 높은 죄를 지었다 해도, 설사 그렇다 해도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다
당신은 언제나 환영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박과 같습니다. 때로는 종교적 흥분에 눈물도 흘리고 기쁘게 할렐루야도 외치고 그렇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막 열정적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뿌리도 내리고 싹도 틔우려고 하지만 흙이 없으니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돌밭에서 씨앗을 틔우고 꽃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밭이 좋은 흙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돌밭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래알갱이가 돼야 되죠. 그럼 모래알갱이로도 부족해요. 모래알갱이가 갈려져야 됩니다. 누군가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식물이 자랄 수 있어서 열매 맺는 땅이 되거든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 악인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택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마음이 좀 돌밭이구나. 갈아엎어줘야 되겠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부셔주셔서 돌밭이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돌밭이기를 계속 원합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게 냅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조금 뭔가 부족한 병자가 아니라 오면 죽일 거예요. 나도 찌르고 당신도 찌를 거예요. 이렇게 무기를 든 사람이라고 루이스는 말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항거하는 태도. 돌밭을 왜 깨뜨리려 그래요? 이렇게 살다 죽지.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먼저 허리를 숙이셔서 네가 지금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요. 그리고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때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하시죠. 아픔도 사용하시고 뭔가 일이 안 되는 걸 사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깨뜨리려고 하신다고요? 돌밭을 깨뜨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까?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돌밭을 어떻게 깨뜨리셨어요? 그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깨뜨리셨어요. 포로로 잡혀가도 니네는 내 백성이다.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을 찌르고 구름에 닿을 만한 높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유명한 요한계시록 말씀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지금 예수 믿을 사람 자 다 눈을 감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택한 백성들에게 악인들은 불의한 자들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표현한 화가가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께서 문 밖에 등을 들고 서 있습니다. 문 밖에 뭐가 없어요? 예수께서 서 있는 문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는 오직 문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네가 문을 열어야 한다. 네가 돌이켜야 된다. 네가 성경의 무는 먼지를 떨어내고 펴내야 된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격적으로. 간혹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보쌈도 한다 그래요. 유명한 국회의원이면서 옛날에 아나운서였던 분은 그렇게 얘기도 하시죠. 보쌈에서 결혼에 성공했다는 것은 보쌈을 할 만큼 사랑했고 그분을 설득했기에 가능한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보쌈을 하면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하고 그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바깥에서 때려 부술 수 없어요. 그럼 절대 결혼이 안 됩니다. 안에서 스스로 열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고 차갑고 매몰차게 거절을 당해도 또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요. 돌밭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따라서 그분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길을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끝까지 항거하면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심판만이. 이런 비유가 오를지 모르겠어요. 저는 30대 초반에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평소에 별로 치아 관리를 안 했어요.
병원에 가니까 연예인 말고는 제가 제일 젊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틈에서 임플란트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꼴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겠어요? 평소에 치과를 잘 안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에이 참지 이렇게 넘어갔다가 한순간에 아이 사탕 한번 깨물어주는데 이가 박살이 난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인격적으로 한 번 두 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이것을 차일피일 모르면 이 미룬 것이 나중에 심판으로 죄인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께 갑시다. 바로 지금 성경을 펴고 지금 기도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7년이 뭡니까? 바로 내일도 계약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주보 5면에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했다는 한 사람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주보 5면 한번 보세요. 주보 5면을 보시면 한 젊은 외국인이 한번 보일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돌아가신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중국에 발을 내디딘 개신교 2대 선교사예요. 1대 선교사는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25년 동안 일했는데 몇 명 회심시켰을까요? 한 명. 완전히 미치는 장사 아니에요? 이 정도면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철수해가지고 영국 돌아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보 오면에 나온 밀른과 함께 끝까지 중국에 남아서 성경을 번역했고 이 밀른이라는 분은 중국에서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었어요. 자기도 37살에 죽었습니다. 저는 37주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추구하는 이 본으로 이분을 좀 말해주고 싶어요. 이분이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목동이 됐죠. 제대로 못 배우고. 양치는 그냥 소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 가고 양치는 애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소위 노는 애가 됐습니다. 더러운 짓들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24살 때 선교사가 되기 위해 런던 선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딱 보니까 관리자가 보니까 이거 목동이니까 거의 거지죠. 옷도 더럽고. 딱 보니까 많이 배운 게 없어. 그래서 그래요 청년 당신의 마음은 알겠는데 별로 좋은 일꾼이 될 것 같지는 않군요. 가서 사환 이렇게 장작 패고 물 깃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물론 뭐든지 시켜봐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시받던 밀런이 중국에 가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중국어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 당시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중국어를 배우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구리 같은 신체, 강철 같은 심장, 고무나무 같은 머리, 탄력 있는 손, 독수리 같은 눈, 사도의 마음, 그리고 무드셀라 같이 장수해야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무드셀라 아시죠? 성경을 통틀어 가장 오래 사신 분, 1000년 좀 못되게.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는 끝까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도전하고 도전하여 지금 중국을 보세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에요. 여러분 중국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한번 중국 삼자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나중에 공안이 출동해가지고 앞에 철문을 다 이렇게 막았었어요.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다 이렇게 오니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사람들이 그만큼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들은 지금 중국어를 배우세요. 방학 때마다 어떻게든 한번 와가지고 좀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추운데 먹을 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 밀런이라는 40도 안 돼서 죽은 사람의 헌신,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 열정, 실력은 부족했지만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울려 중국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돌아갑시다. 눈앞에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추구합시다.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도요,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선 말은 무슨 머리가 두 개 세 개 달린 괴물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주에 수피어와 여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인재를 양성한 유화래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도 우리나라 말 배우기를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초청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님 뭘 좀 드시고 싶으십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감자가 먹고 싶었나 봐요. 근데 감자를 잘 모르니까 저기 좀 남자를 삶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굵은 땀방울을 다 흘리고 남자를 삶으면 무슨 맛이 나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추구합시다. 설립 7주년을 맞아서 더욱더 그분을 찾으십시다. 안일하게 살았던 지난날을 버리고 성경을 읽읍시다. 간절히 주님을 추구하며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 마치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나는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7은 완전수잖아요. 구약에 나온. 우리가 7 한 텀을 보냈는데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의 부족함이요 우리 모두의 부족함입니다. 주중에 한때 우리와 함께 섬겼던 문정필 목사님과 연락이 됐어요. 이분은 집은 저기 광명이고 교회는 저기 도봉 밑에 노원이에요. 그 집에 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73세래요. 근데 할아버지 목사님이죠. 근데 매주 책상 위에 책을 이렇게 올려놓는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서 다음 회의 때 발표하느라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자기들을 못 살게 군답니다. 왜 그래요? 좋은 거 섭취하여 성도들 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들볶음을 기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 노원에 있는 교회의 스토리를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열정 속에 25년을 보내면서 한때는 그 상가 지하에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간증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추구하고 잡으십시오. 사람들은 말하죠.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그러나 안 읽히는 것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팔리는 건 많이 팔리는데 안 읽히는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영적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달쯤 됐어요. 교회 전화기가 울려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보통 교회 전화 오면 담임 목사님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해드리려고 딱 하는데 김지용 목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빚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자기를 소개하기를 대구에 있는 임집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욥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의 수요 설교를 듣고 다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MP3로 만들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 넘게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더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그 많은 걸 다 들었습니까? 예, 제가 두 번, 세 번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집사님, 제가 책을 하나 권해드릴 테니까 로이드 존스의 교리 강좌 시리즈 세 권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목사님, 제가 눈이 나빠서 장애 판정을 받아서 운전도 못하고 생활이 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사모하게 됐습니다. 눈이 뜨인 지 2개월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또 보내줬습니다. 거의 한 주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모하게 되면 그 말씀을 해설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관심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섭시다. 여러분, 작심 3일은 대단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심한 걸 3일이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작심 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성령 안에 작심하면서.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주님께 간구합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형제들이 독서 모임에서 저 너무 좋은데 형제들만 한번 7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긍휼히 받아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8년, 9년, 10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중국에 제일 처음으로 발을 닿았던 모리슨이라는 사람은요, 주머니에 항상 독약을 가지고 있었대요. 왜 그랬겠어요? 중국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문당하느니 이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독약 먹고 주님 나라 가야겠다. 이것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이 얼마나 결연합니까? 그가 중국에 와서 처음 8개월 동안 나 외롭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200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단 두 통밖에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보 오면에 실린 밀린이라는 사람도 중국에 와서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한 명의 친구도 사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남성들, 한중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파김치가 될 때까지 불확실한 미래와 자녀들과 아내를 생각하며 양가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까?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내가 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의문 속에서도 그것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왜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우리 자매들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건 맞는 것일까? 내가 정말 현숙한 여인은 맞는 것일까? 내가 남편을 잘 세워주고는 있는 것일까? 나는 입술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우리 애들에게 시켜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궁금증 속에 애태웠습니까? 우리 학생들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애들이 나를 다 시키는 건 아닐까? 야, 예수 믿는 것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영 조화되기 힘든가 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학생들 얼마나 많이 애쓰셨습니까? 주머니에 독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처럼, 4개월 동안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한 선교사처럼, 200통 편지 보냈지만 단 두 통밖에 답장 받지 못한 그 모리슨처럼 우리 모두가 다 좌우로 둘러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야만 그분의 긍휼하심과 너그러우심을 맛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세상 모두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만 남겨놓으세요. 우리 하나만.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과거의 문제를 모두 청산한 사람들로 교회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롭게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송가 245장을 좀 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45장은 새 찬송가 210장이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이 가사를 누가 썼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쓴 아이작 뉴턴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같이 불러야 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아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없습니다.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러면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근심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